오늘 가져가시는 건 특히나 이 컬러가 너무 예쁘다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메탈 퍼플 컬러 영구 예쁘죠? 리차드 워드 샵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컬러인데 네. 국내에서는 고객님 아예 시중에서 지금 판매가 안 되고요. 맞아요. 오직 직구로만 가능한 컬러를 저희가 TV홈 쇼핑 최초로 홈앤 쇼핑에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네. 거예요. 잡으시는 건 양쪽에 천사 날개를 이렇게 잡으셔서 머리를 빗으시면 되는데 그쵸. 보시면 높낮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요.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 빗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인기 있지 않았겠죠.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426개의 어마어마하죠. 10단계가 네. 지금 이 높낮이가 다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내구성과 그립감과 스탠딩 세워져요. 항균에 두피 마사지에 정전기에 물에 강하죠. 그래서 일반 브러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엉키고 그리고 내가 여기 정수리가 퍽 죽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빗어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한번 빗어보시고 마른 상태에서도 빗어보시고 그러면 이 머리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까치집 쪘다 그러잖아요. 네. 자, 이 정도의 엉킨 머리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손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인데 자, 이 정도에서 강력 스프레이까지 제가 뿌려볼게요. 자, 그럼 무슨 우리 미용실 갈 때나 하는 혼주머리 같이 네. 이 머리가 예론을 빗겨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효과음과 함께 나나나나나 아니 음악 넣어주신다. 오, 왜냐면 머리 빗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너무 순식간에 지금 풀려서 못 보셨어요. 근데 이게 쫙 덜러붙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님. 볼륨은 살아있으면서 윤기까지 차르르르르 나는 이 느낌 때문에 자, 고객님 보시면 안쪽에 머리카락이 딸려오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원래 쓰던 빗에 지금 뭐 난리 났죠. 내 소중한 머리카락이 막 수십 개가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얘는요 고객님 거의 없고요. 거기에다가 모발 한올한올 큐티클을 잡아주니까 에센스 바른 것처럼 모발이 그냥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여름에 더워서 뭐 바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여름에는 얼굴만 퍼석퍼석한 게 아니에요.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법의 브러쉬입니다. 정말 에센스를 발라놓은 것 같아서 일명 에센스 브러쉬, 황실 브러쉬. 오늘 저 2주 만에 돌아왔고 상반기 마지막 방송. 원래 다음 주에 방송이 잡혀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하는데 어젠가 빠져버렸어요. 방송이 없어졌어요. 수입 물량이 없어서. 네. 자, 이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분은 아이고. 저희가 2주 전에 비 올 때도 이러고 계 오늘 맑을 때도 이러고 계시네요. 보시면 머리가 무섭네요. 지금 굉장히 가늘고요. 네. 긴데다가 가늘게 되면 이런 퍼머머리는 이런 데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손가락 빗으로. 왜냐하면 염색 손상 모발이에요. 맞아요. 그쵸? 한번 빗어볼까요? 자, 우리 딸내미들 머리 길잖아요. 아가들 머리카락 얇아서 이렇게 엉켜있으면 머리 빗다가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이걸로 빗겨주세요. 어머, 야. 순식간에 아프지도 않나 봐. 부드럽게 네. 슥 지나가는 자리자리마다. 이 미소가 연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럼요. 지금 네. 보시면 이 윤기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긴 머리에다가 퍼머에다가 여기 푸석푸석하면요. 진짜 빛 안 들어가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말 부드럽게. 이야. 탱글탱글탱글.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정말 탱글엔젤은요. 요 맛에 머리 빗는 것 같아요. 그쵸? 왜 여배우들이 이렇게 머리를 빗는지 알 것 같아요. 자, 비교해 드립니다. 보시면 어머. 진짜 엉키고 가늘고 푸석푸석해서 빛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저 머리가 네. 부드럽게 빗기면서 머릿결에 지금 반짝이는 윤기 보이세요?